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짜잔! 와! 제가 드디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엊그저께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촬영하고 그날 밤에 라이브를 하는 바람에 제가 오늘에서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리뷰 포인트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언박싱과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의 간단한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에어 4세대와 프로 4세대 이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드리고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어떤 제품이 더 메리트가 있는지 이 부분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박싱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블루 색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 색상인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볼게요.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용 설명서 및 품질 보증서. 이거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애플 로고 스티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장밖에 안 들어있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 로고 스티커가 들어있었나? 한 장밖에 안 들었네요. 원래 두 장씩 제공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장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환경 보호인가요? 그건 알수 없는데, 어쨌든 한 장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C2C 케이블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3세대까지는 라이트닝 단자를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에어 4세대부터는 C타입 단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A2 라이트닝 케이블 혹은 A2C 케이블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C2C 케이블로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도 C2 라이트닝 케이블로 제공을 했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애플이 제공하는 마지막 충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충전기입니다. 아이패드 8세대도 충전기가 일단 제공이 되는데, 이후에는 충전기가 제공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제공된 충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비닐을 뜯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디자인은 얼핏 보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홈 버튼이 사라졌죠. 그리고 베젤이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예. 물론 페이스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프로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어차피 베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잘 티가 안 납니다. 화면 크기도 10.9인치예요. 10.9인치라서 11인치의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측면도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C타입 단자로 바뀌었죠. 정면을 봤을 때는 정말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똑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대놓고 비교하지는 몰라요. 물론 후면을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후면에 보면 카메라가 하나뿐이에요. 1200만 화소 카메라인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기본적으로 듀얼 카메라죠. 거기에 라이더 스캐너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을 보면 잘 티가 안 나고 후면을 보면 티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스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P입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죠. 그동안 애플이 보통 미니나 에어 같은 라인업에서는 스마트폰보다 한 세대 전 AP를 탑재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패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디자인도 변화를 줬지만 AP도 아이폰 12보다 더 빠르게 A14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어요. 제품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 기준으로 178.5, 247.6, 6.1mm고요. 무게는 458g입니다. 10.9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해상도는 2360x1640입니다. 트루톤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500니트 밝기를 지원하며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후면에는 1200만화소 싱글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전면에는 700만화소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AP 외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C타입 단자를 적용했던 거고요. 터치 아이디가 사라졌습니다. 홈 버튼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신에 이 부분이 잠금 버튼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품의 전원을 켜봐야 되겠죠. 제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애플 로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설정 화면이 뜨겠죠. 설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초기 설정을 끝냈습니다. 이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될 텐데요. 프로그램 설치하고 바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벤치 5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싱글코어가 1588점, 멀티코어가 4212점이 나왔고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싱글코어가 1121점, 멀티코어가 4683점이 나왔습니다. 와, 싱글코어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400점이 거의 높고요. 멀티코어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400점이 더 높습니다. 싱글코어와 멀티코어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입할 때 과연 성능이 떨어질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비교해 볼까요? 둘 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해상도도 2360x1640, 2388x1668로 0.1인치 차이의 그런 해상도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포인트가 안 돼요. 다만 밝기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500니트,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600니트를 지원하고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상의 화면을 통해서는 잘 구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본다 그러면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좀 더 진하게 선명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덜해요.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게임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게임 콘텐츠는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120Hz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화면 움직임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이제는 애플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필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필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8세대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할 때 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그런 느낌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필기가 되더라고요. 정리해드립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태블릿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애초에 최고 사양의 스펙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고사양의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프로모션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120Hz를 지원해서 4K 영상도 아주 부드럽게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의 경우는 그만큼 가격이 더 저렴하죠. 그 부분이 확실하게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품 사이에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어떤 제품이 나에게 맞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기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태블릿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